네, 오늘은 지질이 파이어 피스톤이 한 거를 하나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야! 오늘은 지질이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파이어 피스톤입니다. 네, 아크릴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 작동 원리랑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피스톤의 원리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실린더와 피스톤, 이 두 가지 파츠로 이루어진 이 기구는 피스톤 끝에다가 부식깃을 끼워둔 다음에 실린더에 장착해서 강한 힘으로 빵! 하고 압축을 하면 끼워둔 부식깃이 발화를 해서 이 불씨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화학 시간에 졸지 않으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저기 밀폐된 용기에 힘을 가해서, 즉 압력을 가해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공기 분자들의 충돌 횟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실린더 내부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죠. 이 파이어 피스톤의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약 25:1, 즉 이게 25면은 최대로 압축했을 때 1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압축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최소 260도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고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식기 중에 탄화면 같은 경우 발화점이 235도씩이나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260도의 온도 상승, 실린더의 온도 상승에 충분히 발화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의외로 간단하죠? 상당히 원시적인 그런 도구입니다. 준비물들은요, 원래는 제가 PVC 파이프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점화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투명한 아크릴로 이렇게 재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화방 도구를 판매하는 알파문구라든가 모닝글로리 이런 대형 문구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약 15mm죠? 15mm짜리 아크릴 관이 있으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3cm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크릴 봉이에요. 이 녀석의 구경은 약 1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mm 정도 딱 되죠. 넉넉하게 한 15cm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외경이랑 내경의 간격이 딱 아슬아슬하게 이 정도로 나옵니다. 완전히 일치는 하진 않는데 이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고무로 되어 있는 오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외경이 11mm, 내경이 6mm, 그리고 두께가 약 2.6mm 정도 되는 오링 하나씩이 필요하고요. 스페어로서 여러 개 구매하시는 게 낫겠죠. 자, 이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경 14, 내경 9, 두께 2.6의 오링 똑같은 게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위에서 세게 누르게 됐을 때 눌리는 손이 아프지 않을 정도의 크기의 손잡이 역할을 하는 친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대형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나무로 되어 있는 친구고요. 이게 아마 4개 드리에 2-3천원씩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름이 약 30 정도 되는 귀여운 애들이에요. 네, 이거 손잡이로서 하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가지 공구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진행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아크릴 관의 끝부분을 한쪽을 막아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준비한 이 친구에서 약 5mm 정도만 이렇게 미리 제거를 했는데요, 끝에를 에폭시를 이용해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막아놓은 실린더는 옆에다가 잠깐 보관을 해가지고 잘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한 절반 정도 식혀줘가지고 이렇게 뚫어주도록 할 건데요. 그냥 뚫게 되면은 구멍이 센터가 안 맞아가지고 약간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쪽 내경이랑 비슷했던 이 친구 파이프를 조금 잘라놓은 거를 이렇게 다 갖다 대고 이렇게 받쳐서 구멍을 뚫어주면 그나마 좀 일직선으로 뚫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멍을 예쁘게 잘 뚫었죠? 그래갖고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순간접착제를 안에다가 샤샤샥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하면은 끝나는 부분이니까 후딱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짜잔, 그리고 쳐박아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준비한 오링을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커다란 친구를 여기다가 먼저 껴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붙여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오링의 역할은 꽉 내려 찍었을 때 충격 완화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오링을 하나 옆쪽에다가 붙여주도록 했고요. 오링을 끝으로 한번 길이를 재보면은 한 이 정도 지점 있죠? 한 이 정도 지점으로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이 조그만한 오링이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하나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파주는 방법은 아까 전에 사용한 것 같은 전동 드릴 있으시면은 빙글빙글 회전을 시키면서 톱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흠을 파주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식깃이라고 하죠. 틴더가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홈을 파줘야 됩니다. 앞에를 좀 자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줄질을 하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하나 뚫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뚫린 상태에서 절단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절단면이 이런 식으로 구멍을 이렇게 한번 먼저 이렇게 딱 뚫어준 다음에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홈이 파지게 됩니다. 한 이쯤에서 틴더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도록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절단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5파이 짜리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중간에 부러져 버렸네요. 아 나이씨 이렇게 앞에까지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이 정도까지 남으면은 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대한 붙이다시피 남겼어야 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피스톤의 거리 자체를 이 정도를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이미 잘린 애들은 연장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에 맞춰가지고 딱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한 4mm 정도를 깎아서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젠장할. 이런 식으로 피스톤이랑 그리고 실린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오링을 두 개를 껴놓은 이유가 여유 있게끔 하려고 하나를 더 껴넣었고요. 자그마한 오링도 잘 껴가지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쪽에 고무가 금방 망가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셀린이라든가 콩기름 홍진호각 이런 식으로 기름 같은 거를 발라줘가지고 부드러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줘야 됩니다. 간다! 그럼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고요. 자 그리고 틴더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일명 탄화면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100% 면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친구를 불완전 연소를 시키게 되면은 재가 돼서 사라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친구를 탄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미리 여러 개를 만들어 왔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탄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뜯어내가지고 사용하면 되고요. 앞에 파져있는 이 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스톤이랑 실린더를 하나로 합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불이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이 다음 과정으로는 휴지 뭉치라든가 지푸라기들 이런데 아유 냄새. 네, 이런 지푸라기들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불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점화가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추가적으로 밑에 이렇게 쾅쾅 채게 됐을 때 아래쪽에 큰 힘이 많이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격 방지용 이런 스티커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과 이렇게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파이어 피스톤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화면, 네, 즉 틴더죠. 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